움직이는 대로 따라와요? 오. 야, 이것만 해도, 어이구. 야, 응? 눈도 깜빡거리네, 이게. 한번 앞에서 움직여 보세요, 한번. 오. 이게 아두이노예요. 네네. 조그만한 게 예. 아두이노 나노. 예. 요걸로 지금 다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 둘 그럼 셋 요거는 넷 예. 다섯. 얘네들은 다 이렇게 직접 세팅하신 거예요, 그럼 다 이게? 이게 코딩이 이 예. 안에 들어 있어요. 컴퓨터로 코딩한 거를 네. 여기다 요 USB 꼽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걸로 업로드를 시키면 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야. 근데 얘는 늙음이고, 네. 이제 늙었는데, 그뭐 음성에 반응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그냥 통작, 예, 통작이나 센서 그런 것만 반응한 거예요, 이게? 얘는 지금 여기 카메라, 이게 광학 플로우 센서거든요. 예. 마우스 원리예요. 얘가 이제 예. 받아들이는 거를 오. 코딩한 대로 이제 서버부터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이건 다 이게 세트가 되어 있는 거예요, 같이 다? 이렇게? 다 만든 거죠. 다 이렇게 전선 다, 라인 다 네. 구부리셔가지고, 자르고 이렇게 만드셔서. 네. 다 3D 출력하고. 이건 출력하신 거. 네. 오. 나머지 저 기판에다가 저 모양 예. 것도 다 납땜하고. 얼굴색은 어떤 색으로? 살색이요. 노인이죠, 얘가. 네. 지금 오, 이제 이그 소리가 네. 이 위에 사람들이 타거든요. 예. 타가지고 이제 조종석 같은 식으로 될 건데, 오, 로봇 같은 느낌으로. 네. 근데 얘는 늙었지만 네. 이렇게 이것저것 받아들이는 게좀 그러면, 편해서 시각적인 거는 예. 사람들 이렇게 시선 같은 것도 다 보고, 그다음에 이제 예. 청각은 마이크가 있어가지고 네네네.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면 예. 그게 그 애널라이저라고 해서 이퀄라이저 막 움직이는 것 같아요. 예. 그게 또 모니터로 해놓고 보이고, 이제 그런 것도 좀 장치가 더 들어갈 오. 거예요. 자동적인 해석. 그럼 이거 보이게 하실 건가요? 요 위를? 위에 여기? 덮을 거예요. 여기 완전히 덮으실 거예요? 네, 위에 조종석이 들어가요. 그냥 투명하게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왜냐면 기계 장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거 보는 재미도 쏠쏠해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예 바닥면을 투명하게 해놓으시고 그 위에 조종관이 이렇게 앉아있다든가 그래서 그 밑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딱 살짝살짝만 보여도 지금 이거 움직이는 쉐입이라든가 실루엣이 너무 재밌는데 이게 원래 SF 기계가 네 움직이는 거를 하다 보니까 디자인이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기능에 따라서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재밌는 거 같아요. 오 눈은 직접 다 만들어 주신 거구나. 눈은 이제 예. 기본적인 덩어리는 3D 프린팅이 된 건데, 저 안구 이거 이거 안구는 이제 출력물 붙이고 위에다가 UV 레진 해가지고 아 출력물 도톰하게 해서 그래서 UV 레진을 딱 덮으니까 이렇게 눈 모양 같이 되구나. 이야 진짜 이거 움직이는 게 재밌어요. 이게 막 탁탁탁 움직이는 게. 이 모양 딱 보는 게 이게 더. 이게 안 가려졌으면 좋겠는데. 이게 오히려 차라리 보여준다면 더 재밌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왜 움직이지? 어떻게 움직이지? 막 그런 게 궁금하잖아요, 솔직히. 뒤쪽에 와서 보니까 착착 움직이는 게 너무 재밌어 보이는데, 솔직히. 저도 얼굴 로봇 같은 거 많이 이제 인터넷 같은 데 보면. 네네. 사이사이로 살짝살짝 보이는 막 움직이는 것들을 네. 보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작동 원리를 보여주는 것도 한개 정도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요새는 워낙 또 사람들이 이제 조커 얼굴 같은 거 광대나 조커 얼굴 되게 좋아하니까. 그래서 지금 생각이 네. 그 기계적인 디자인을 너무 살리는 것보다는 네네. 그러니까 어차피 캐릭터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예.
바닥은 있어야 되는데 좀 약간 뚫리게 해서 그러니까 보이게만 좀 네, 사이사이로 좀 잘 보이게 아니, 하는 것도 있어요. 바닥 전체를 그냥 투명하게 가셔도 될 것 같아요. 투명하게 해놓고 그냥 거기다 기기만 이렇게 딱 끼워주는 그러니까 로봇 조종석 같은 느낌. 아니면 한 명이 앉아갖고 한 명이 앉아서 조정을 하고 뒤쪽에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있는다거나 그럼 여기는 보일 거니까 이게 둘이 들어가요? 둘 두 명이요? 네. 병렬로 타서 훈이 형이 사막여우랑 오 늙은 어린 왕자 아 테마가 어린 왕자시구나 되게 재밌어요 진짜 사람들이 보면 이거 음성의 반응인 줄 알겠는데 이야 이런 재미가 있네 CCTV도 달라고 했거든요 그 뭐라 그러죠? 예. 액션캠? 네네네 액션캠을 분해를 해서 예. 이제 관객이 이렇게 보면 네. 그게 이제 화면에 보이게 이거는 뭐 뭐까지 안 가도 그냥 이거만 하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냥 얘만 있어도 그냥 이 자체가 요게 생기니까 이게 있으니까 오 해부된 것 같아서 난리다 그러니까 디스라인 안 가고 그냥 이 정도만 가도 충분히 딱 움직이는 거 보잖아 탁탁 움직이면서 이게 이거만 해줘도요 너무 완벽한 움직임 그건 완전 로봇을 만들라는 거고 이 정도만 해놔도 사람들 다 좋아할 건데 거기다 지금 이 캐릭터적인 디자인이 굉장히 재밌으니까 앞에서는 딱 사람 얼굴 같은데 뒤쪽은 완전 또 기기고 이러니까 이게 양쪽으로 보여지는 거 너무 세부학적인 거 안 따지고 캐릭터스럽게 하려고 입도 몇 콧구멍이나 이런 거 입술 같은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입으로 크게 과장시키고 또 이렇게 튀어나오게 해주고 그러니까 딱 앞얼굴은 앞얼굴도 좋고 뒤쪽은 또 이런 기계적인 느낌도 좋고 이게 또 움직이는 게 보이고 이러면 따라 움직이는 것도 재밌긴 한데 오 살아있는 것 같아 중간에 예. 힘이 빠지면 이렇게 눈 다 자다요 저렇게? 네 그러다가 다시 세팅이 돼요 야. 눈 딱 감으면 초기화가 되는 거예요 좀 힘들어서요 어? 요정 키우네 이게 이런 거면 디자인 비엔날레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데 나갔어도 돼요 충분히 먹혀요 이게 저 이번에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갔다 왔거든요 네 봤어요 사진 아씨 짜증나갖고 진짜 뭘 말하는 건지 모르겠고 근데 아트 쪽이라든가 그런 비엔날레 나가셔도 되고 이게 이건 먹히니까 이런 건 예술전당 같은데 거의 콘테스트 그런 데 나가셔도 되겠네요 이게. 일단 내년에 할지는 모르지만 개인적 목표로 네, 그러니까. 만드는 거니까 예예예 루터 이건 크겠어 루터 이걸 또 딱 막으면 예. 초기화 돼요 눈 감아요 그러면? 아 눈을 딱 감구나 네 그 다음에 이제 안 움직여요 쉬는 시간 잠시 쉬었다가 쉴게요 이러면서 좋은 게 5V라 네. 그냥 USB 단자 사용하면 되거든요 오, 충전시켜고 해도 되겠네요 네 보조 배터리도 되고 그 다음에 해외 같은 데서 네네. 만약 전시할 일이 있으면 네. 110V, 220V 신경 안 쓰고 USB로 하면 돼요 저도 이런 쪽으로 해야겠어요 진짜 움직이는 게 너무 재밌으니까 이야 몇 번 실패하다가 계속 예. 조금씩 수정해가지고 예. 지금은 어느 정도 움직이는 건데 처음에는 매뉴얼대로 다 했는데 네. 움직이더라고요 일단 이제 받침대